상월 원각 대조사 법어. 실상은 무상이고 묘법은 무생이며 연하는 무협이다. 무상으로 체를 삼고 무생에 안주하여 무염으로 생활하면 그것이 곧 무상 고리요 무의 해탈이며 무한 생명의 자체 구현이다. 일심이 상청정하면 처처에 연하게 기원하실 내용은 조국평화통일과 국영장병 부부장부 우승풍조 국태민안 그리고 인류평화를 부처님 전에 합장 기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탁으로 시작과 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불기 2568년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하며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의 강명이 온누리에 충만하셔 마음의 평화와 행복한 세상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인류의 위대한 스승이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번뇌와 무명의 어둠 속에서 고통으로 신음하는 중생을 제도하고자 한 평생을 중생과 더불어 동고동락하는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속에 열반의 길을 열어주시니 부처님을 삶 그 자체가 곧 동체대부의 실천이라 할 것입니다. 부처님을 찬탄하는 개송에 천상천하 무예예불이라 합니다. 하늘일 하늘 아래 부처님 같은 분이 없으시다는 말입니다. 또한 일체 무유여 불자라 하여 모든 일체 중생 가운데 부처님의 자식이 아닌 것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부처님의 법에는 나와 내 이웃 세상의 모두가 부처요 불성을 갖지 않는 존재란 없습니다. 부처님의 법은 하늘 위 하늘 아래 시방세계 어느 곳에서도 가장 뛰어난 가르침이며 모든 중생이 본래의 성품을 깨우치게 하니 가장 훌륭한 스승임을 잘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부처님 오신 날의 바른 마음가짐이라 할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 부처님의 오신 날을 맞이하여 마음마다 밝힌 등불은 무명을 걷어내는 지혜의 빛이 되고 행복한 마중물이 되어 줄 것입니다. 빈자 1등의 가난한 여의 등불처럼 간절한 영험과 지극한 정성으로 진실한 서원이 깃든다면 반드시 진정한 공덕의 등으로 밝게 빛나며 스스로의 앞길을 환하게 비춰줄 것입니다. 자명등 법등이라 하였습니다. 내가 밝힌 등불은 내 마음을 밝히는 지혜의 등불이요 됩니다. 마음으로 밝히는 등불은 나와 내 이웃을 지켜주는 꺼지지 않은 자비의 등불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 그 어느 때보다 진실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합장하시며 자신과 이웃과 국가 그리고 인류의 평화를 위하여 한 마음으로 축원 올리시기 바랍니다. 연등으로 장엄한 오늘 온 누리에 가득한 등불처럼 따뜻하고 밝은 부처님의 자비 강명이 여러분 모두에게 행복으로 넘쳐나시기를 거듭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성불하십시오. 불기 2568년 부처님 오신 날 남장사 신도회장 신재순을 수수님 자자자
여러분들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을 불과 3일 앞두고 남장사 도량에 이렇게 뜻을 함께하고 모여서 부처님 오신 참 뜻을 되새기는 이 대법회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불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 특히나 그 이창훈 그 총영사님과 한인회 회장님을 비롯한 모든 내빈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출현하시는 것은 법률을 굴리기 위해서 오시는 거고 부모님을 제도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고 믿음이 없는 사람을 믿음의 자리에 우뚝 서게 해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보살의 마음을 내지 않은 사람은 보살 마음을 내게 해서 복을 짓게 하기 위해서 오는 거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미래에 오실 부처님을 예언해 놓고 가신다. 이래서 부처님은 이 세상에 오시는 거죠. 신도 여러분 성불하십시오. 부처님 오신 날이 마음의 평화와 깨달음을 상기시키는 아주 소중한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처님의 그 가르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듬고 선한 생각과 행동으로 생활 속을 채울 수 있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우리의 마음을 서로 나누고 이해하는 따뜻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길에 함께 나아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하신 여러분에게 큰 감사를 드리며 오늘의 법회가 여러분들에게 큰 영감을 주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늘과 땅 위에 홀로 존귀하시며 삼계의 큰 스승이시고 사생의 자부이신 석가모니 부처님이시여 오늘 호주 멜번 천태종 남장사 사부 대중이 불기 2568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으며 자비 광명으로 장엄한 봉축 등에 불을 밝히며 세계 평화와 인류 행복 그리고 국태민안과 멜번 한인들의 건강과 지역 발전을 발언하오니 대자 대비로 섭수하시고 무량가피를 드리워 주시옵소서. 일체 중생을 구제하시고 극락정토를 펼쳐 보이시고자 선상천하 유아 독존의 대법문으로 오신 부처님이시여 중생계의 번뇌는 그침이 없어서 이 순간에도 지구촌에서는 전쟁과 갈등 그리고 반목이 만연하여 화택의 위험이 여전합니다. 이러한 중생계에 찬란한 봉축의 등불이 끝없이 비치어서 부처님의 정법이 더욱 널리 전해지고 더 많은 사람이 삼보에 기회하여 58교의 장엄한 가르침을 배우고 닦아 육도윤회를 벗어나 해탈성불할 수 있기를 바라옵나니 무한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불
이상으로 불기 2568년 대한불교 천태종 남장사 봉축법요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